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마른 뼈들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셨지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한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37장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역시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먼저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에다가 글을 쓰게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남왕국 유다라고 쓰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선지자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툼과 분열로 이렇게 고통받았던 두 개의 나라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두 나라가 멸망,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을 절대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8절 사이에 이 하나라는 표현이 10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열된 조국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그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회복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자, 내가 가져다가 내가 붙여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다 그러한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일은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혀갔던 저 여러 사방의 그곳들로부터 다 모아서 곳곳에서 다 모아서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로 회복된 이 나라 가운데 누가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언급하는 다윗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항상 언급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의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회복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예전에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알리는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그 회복의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방식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회복의 방식의 첫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이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되었던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은요, 신약시대로 나아가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연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유대와 이방인의 연합, 곧 모든 열방이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장벽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참으로 많은 갈등으로 분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함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서로 간에 여러분 그 믿음의 격차, 서로 간의 격차를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 축복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합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요, 죄로부터 돌이킴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서 정결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이제 시절에 제자반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많은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막 설레일 것 같아요. 이러한 대답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안에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의 성령으로 회복이 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죄악의 문제로 주의 몸된 내 이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닮기 위해서 정말 그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비록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요, 교회의 회복이 시작됨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26절, 27절, 28절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성소, 내 처소는요, 바로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즉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소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소의 회복이 날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주의 교회는요, 우리 개개인을 통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몸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구체적인 그 실체, 그 모습들을 적용점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나를 온전케 회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연합함의 회복이,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의 회복이, 교회됨의 회복이 주님 나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주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만성 노파소원, 가평 우리 마을,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등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